90만 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CKH입니다. CKH은 동사는 2009년 2월에 설립되어 중국 내에서의 건강식품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음. 중초, 금설련, 종용, 세양과 같은 상품과 무이산차 2샵사인, 무이산차 1샵사인과 같은 선물 세트와 같은 제품이 있음. 동사는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와 온라인 마케팅을 사업 영역으로 하는 자회를 설립하고 기존 유통 채널의 다변화 및 신규 브랜드의 유통을 담당하여 매출 다변화를 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건강보조식품을 주로 영위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주력 소재지인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함. 대시 동충하초, 기타 식물을 원재료로 하여 건강보조식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취급 제품은 동충하초, 통, 국화결명자편, 영생활력익강캡슐, 봉황장편 등 다양함. 대시 건강보조식품 사업을 영위하는 복건영생활력생물공정유한공사, 투자업을 영위하는 복건금산대도 건강과기유한공사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피로개선 제품 판매 위축에도 주요 제품인 동충하초 판매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종합보조제 및 위장기능 강화, 변비치료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도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 대시 원가율 개선 및 인건비, 광고선전비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 및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중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성장에 힘입어 주요 제품의 판매 증가가 기대되며 자회사를 통한 화장품 사업 진출 등 사업 다각화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5월 19일 기준 장마감 CKH의 시가총액은 28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CKH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43위입니다. CKH의 상장 주식 수는 1억 6,585만 893주입니다. CKH의 액면가는 0.05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CKH의 퍼은 7.6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1.7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1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40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0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07배, 242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20억 원, 45억 원, 6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86억 원, 51억 원, 60억 원입니다. CKH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번지 15%이고 유보율은 4973.1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37.79이며 전일 대비해서 22.39 더하기 0.89%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1.72이며 전일 대비해서 5.83 더하기 0.70%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KH의 2023년 5월